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구독자님들 안전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흰남도 태풍의 영향이 한반도로 점차 다가오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오늘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다들 안전하게 보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며칠 전 도도튜브가 현대 의산타페 풀체인지의 위장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포착되어 리뷰를 해 드린 적이 있었죠. 한눈에 봐도 팰리세이드급으로 커진 덩치와 박시한 외관의 모습은 한국의 디펜더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8월 국내 판매량에서 산타페는 2,534대를 판매하며 전체 16위를 할 정도로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달 대비 1,200여 대가 늘어나며 5세대 모델을 앞둔 시기에 마지막 선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경쟁 차종인 기아의 소렌토는 같은 달 5,674대를 판매하며 전체 판매량 2위를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판매량에서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죠. 다만 중형 SUV 부분에서는 순위는 1위 소렌토 5,674대, 2위 토레스 3,637대, 3위 산타페는 2,534대, 4위 QM6가 2,517대를 차지해 가까스로 지난달 꼴찌의 수모는 피했습니다. 물론 4위 QMC와의 격차는 17대 앞서는 수치라 꼴찌 탈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란 큰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요. 그러하기에 이 위장막을 봤을 때 정말 현대가 산타페 위기감에 이번 풀체인지에서는 칼을 갈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또이 차량이 산타페 풀체인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커진 덩치와 기존의 산타페와는 너무 다른 외관의 모습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최근 갤로퍼의 상표권 등록 역시 이 차량이 산타페 풀체인지가 아닌 그냥 정말 갤로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전혀 다른 SUV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휠을 보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휠이라기보다는 전기차 느낌의 휠을 착용하고 있는 점도 좀 의아스럽긴 하죠. 그러다 보니 아이오닉 7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 이 위장막 차량에 DRL이 드러난 모습도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어? 이건 뭐죠? 이제까지 현대차에서 봐오던 DRL의 모습은 전혀 아닌데요. 이건 얼핏 봐서는 현대의 영문 시장인 H를 형상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연상되기도 하죠. 물론 현대차이니 H를 형상화한 DRL이 맞겠죠. 하지만 너무 생소하다 보니 이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산타페 풀체인지를 꿈꾸신 분의 말에 의하면 스타리아의 느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HDRL과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궁금하던 시점이었는데요. 우선 스타리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누가 뭐래도 가로로 긴 일직선의 포지셔닝 램프라 할수 있겠죠. 이를 합한다면 대략 이런 느낌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나온 정보들이 거의 모두 들어갔다고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건 너무 전기차의 느낌이라 왠지 포스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들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느낌이라면 갤로퍼의 느낌도 나면서 오프로드 차량의 느낌도 주는 것 같아 좋아 보였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둘중 어느 디자인으로 산타페 풀체인지가 나오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둘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산타페라고도 단정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다만 현재 예상으로는 산타페 풀체인지가 2023년 하반기 출시라고 가정했을 때 시기상으로는 지금쯤 P1 테스트 위장막 차량이 나와야 하는 게 맞고 때마침 갤로퍼의 상표권 등록 등 정말 아리송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시기인 것도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확실한 건이 위장막 차량이 현대 차량이고. 사이즈 면에서는 중형 SUV 이상급이며, 박시한 외관에 오프로드 성향의 SUV라는 것, 그리고 전혀 새로운 DRL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이라는 것이겠죠. 22년에 긴 역사를 가진 산타페는 국민 중형 SUV라는 칭호를 받으며, 2000년 6월 20일에 첫 양산을 시작하였습니다. 1세대 산타페는 그전까지의 국내 SUV에서는 볼수 없었던, 머슬이라는 디자인을 최초로 적용, 볼륨감이 넘치는 외관과,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끔과 동시에 국내 최초 모노코크 바디의 SUV로 기존 SUV하면 딱딱한 승차감과 주행질감에 대한 인식을 바꾼 모델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1세대 산타페는 자칫 잘못하면 나와보지도 못하고 현재의 산타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디자인에 현대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험을 현대가 감행했기에 지금의 4세대 산테페까지 존재하는 것일 텐데요. 이젠 산테페 출시 23주년에 다섯 번째 모델로서 또한 번의 과감한 모험을 떠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산테페는 이번 5세대 모델을 통해 이전 국민중형 s u v 의 타이틀을 되찾아 올수 있을지, 아님 또한번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될지는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네요. 도도 t v 역시 꿈속에서 수소문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과연 이 차량이 산타페 풀체인지 차량이 맞는지, 아님 현대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는 전혀 다른 SUV 차량인지를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타페 풀체인지로 추정되는 위장막 테스트 차량에서 전혀 새로운 DRL 형상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 t v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ay, Cause I'm not going